68년도 사고가 나서 퇴관하러 갔다가 다리가 잃게 된 거지. 맨 농사 일도 하고 같이 이제 이 집사람이 고생 정말 많이 했지. 그래서 이 살아왔다고. 박자 경자 소자입니다. 예, 41년 이 8월 17일생. 67년도 가입줄에서 현재 가장 살고 있는 거죠. 주한미 군사공단 용산에 있었지. 그때만 해도 가시아들 그 가기가 상당히 힘들었어. 내 꿈은 제대로 하면은 바로 미국으로 데리고 간다고. 근데 그 제대할 무렵에 어머니가 혼자밖에 안 남은 거야. 그래서 결국에 포기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여길 들어오게 된 거라고. 권투했었어. 서울에 한국체육관이라고 있거든. 거길 다니고 그랬었지. 다리 잃고 나서 불편하게 생각해본 건 많지만은 그래도 이몸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에 이 무슨 일이고 이 농사지어야 해서 이 살아야 된다고. 살아가면 사람이 안 아플 순 없잖아. 하여튼 감사하다는 생각 안 하고는 못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. 그게 뭐 불만불평이나 하고 자꾸 이러면 사람 살지 못한다고. 만족하다는 건 아니지만은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야지. 살면서 고통스러웠던 걸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그 남북한의 평화가 된다면 진짜 이 지대만은 최대한 제거해서 마음 놓고 그런 데를 다닐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도